안녕하세요, 뚜드트베이입니다. 자, 오늘은 제레미 셰이프의 요 보따리 봉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 이름이 왜 보따리 봉투냐면요, 요 부분을 이렇게 당기면 이게 보따리처럼 이렇게 펴져서 보따리 봉투입니다. 그리고 다시 접어서 다시 요 부분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펴집니다. 그리고 요 뒷부분에 그리고 요 뒷부분을 이렇게 접고 여기 이렇게 접으면 이거와 같이 이렇게 팽이처럼 좀 돌아갑니다. 열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처음에 A4용지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. 자, 처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변이 요 변에 오도록 요 위에 있는 요 변에 오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로 펴고 그리고 요 변이 요 긴 변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요 변이 요 변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로 돌리고 이번에는 요 변이 요 변에 오도록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로 살짝 돌려서 요 변과 요 변이 평행하게 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는 요 변이 요 위에 있는 요 변에 오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는 요 밑에 있는 요 변이 요 가운데 선에 오도록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돌리고 여기도 똑같이 요 변이 요 변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로 돌리고 이번에는 요 변이 요 긴 변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로 돌리고 여기도 똑같이 요 변이 요 위에 있는 요 변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로 이렇게 돌리고 이번에는 요 꼭지점이 요 선에 달락 말락 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만약에 A4용지보다 살짝 짧은 부분이 길었으면 요 꼭지점이 요 점과 이렇게 닿습니다. 근데 안 닿아도 어차피 상관은 없습니다. 그래서 살짝 이렇게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살짝 뒤로 접어주세요. 그래야지 펼 때 잘 펴집니다. 그리고 이 상태로 돌리고 자,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요 선과 요 선은 이렇게 만나지 않아야 좀 더 잘 펴집니다.
만나도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두 부분에 요 포켓에 각각 넣어주세요. 이렇게 열고 요 포켓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요 포켓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리고 납작하게 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걸 펼치는 방법은 요 두 부분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.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.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. 만약에 이 상태로 잘 안 접어지면 그럼 다시 처음부터 접으면 됩니다. 아니면 자, 그리고 확인할 게 이렇게 펼쳤을 때 다시 이렇게 접는 걸 원하면 요선이 이렇게 위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하고 그리고 이 두 부분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펴집니다. 그리고 뭐 이 부분을 여기 안으로 이렇게 넣거나 그러면 뭐 프리즈비도 가능합니다. 자, 어때요?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롭고 재미있는 종이접기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